코로나 바이러스는 엄청난 허리케인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가 정상으로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격리가 되고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면 신앙이 죽습니다. 점점 영적 생활이 침체가 되고 기도가 줄어지고 영적 생활은 메말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제국에서 왕이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곳을 에워쌌습니다. 포위를 해버립니다. 이 사마리아 안에는 아람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람이라는 적군들이 완전히 사마리아를 포위를 해서 이 사람들의 복음로를 차단시키게 되고 그들은 스스로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 사람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때의 상황이 심각했느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이 낳은 아들을 죽여서 살을 뜯어먹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경제적인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환경은 다른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시대와 똑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치 본문의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듯이 전 세계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린 그 속에서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점점 이 소상공인들은 대단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지금 기업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시에 서시던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권력자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지식인도 어떤 과학자도 그들이 하는 말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어느 나라의 어느 지도자라도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십니다.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사람 손들어온 우리는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세상에서 오는 소리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성경 결론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 재앙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3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가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망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성령께서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오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 곤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또 닥쳐올 여러 가지 전염병 그리고 많은 곳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질병들 앞에 이 재난 앞에 하나님 우리는 무척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우리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10대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나 듣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만 들은다는 것입니다. 이 귀 있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세상 소리 듣기 좋아합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10대 축복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서 1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20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 시간 그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을 내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10대 축복은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말씀이 구원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어떤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지식 그 지혜를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지혜요. 말씀이 지식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아무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능력은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예언입니다. 우리는 예언할 때 무슨 점을 치듯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나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현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구별되는데 어떻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오늘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내게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세상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정하여 놓으신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 군대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오늘 열왕기하 7장 2절에 한 장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가이며 이 사람은 지식인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인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내게 보여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까요? 오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엘리사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하 7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놀라운 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서시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을 서시는 것 같은데 오늘 열왕기하 7장 3절을 보게 되면 전혀 상상 못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입니다. 성문 어귀란 말은 성문 밖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문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일반인들과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문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나가 있는 성문 밖에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공격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위험합니다. 가장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버려진 인생입니다. 성 밖으로 내보내버린 것은 버려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을 쓰세요.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어떤 사람을 환호합니까? 어떤 사람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들만 그 사람들 보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전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집안 식구라도 잘 나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합니다.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형편없이 몰락해버린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지금과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갇혀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약한 자들입니다. 버려진 자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모습과 똑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치명적인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은 격리가 되다 보니 교회에 제대로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영상 예배로만 드리다 보니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장시간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회적으로 없어지는 질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백신 개발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활화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가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병만 무서운가요? 그동안 우리에게는 수많은 질병 앞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격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생활에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일상생활화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정상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환경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무서워서 우리가 두려워서 자꾸만 피해 다닌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앉아서 나는 죽기를 기다리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적진으로 가자.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나약한 환자들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진으로 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 사람들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성 안에 문무백관들, 왕,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아니면 어쩌면 네 사람, 이 나병 환자들만 움직입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신지 아십니까? 전부 무서워서 격리가 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을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또 관심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이 자체에서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전개되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진으로 갑니다. 다른 데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향해서 정면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데 행동하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믿음 믿다고 자부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안전병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지식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누가 일하세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 사람들이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모래 알처럼 수많은 이 적진들이 포진하고 있던 이곳에 갔더니,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5절에 봤더니 적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적진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은 환자들입니다.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고받는 소리, 아무 힘이 없는 모기 소리만 하는 그런 소리를 주고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내딛는 발자국 소리, 그런데 이 아무런 전혀 들리지 않는 이 소리가 오늘 열왕기하 7장 6절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적진을 향해서 가면서 주고받는 말, 그리고 그들 내딛는 발자국 소리가 큰 군대의 함성 소리로 들리게 하시고 큰 군대의 발자국 소리로 들리게 하셔서 이 아람 진영에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놀랐느냐면 천지가 진동하는 엄청난 함성 소리로 들려온, 그리고 발자국 소리, 이 소리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변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지금 공격하러 들어오는 줄 알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쓰세요?
어떤 사람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나는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주저앉지 않습니다. 나는 정상생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키되 내가 하나님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천지가 진동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람 군대 같은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는 놀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린 주저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좌절했어도 안 됩니다. 이대로 있으면 내 영적 생활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 정상으로 회복시켜 놓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하는 말이 오늘 열왕기하 7장 7절을 보게 되면 먼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데 그 진영에 무엇이 남았느냐면 엄청난 음식들, 그리고 그들을 남기고 도망갔을 때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대들이 먹을 식량들 넘쳐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9절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나병 환자에게. 사마리아 성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저앉아 있는 갇혀있는 이 사람들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힘들고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무시당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분명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만왕의 왕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복음의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리고 가장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을 붙들고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포악하고 가증한 자가 날개에 의지하여 쓸 것이며 사단이 우상이 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 우상 숭배자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방에서 들끓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배가 차단시키고, 그리고 이단한테, 그리고 우상들한테, 그래서 성령 강조합니다.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서 설 것이라. 포악한 자, 가증한 자. 또 성경 뭘 말씀합니까? 다니엘서 11장 31절과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하게 하는 자가, 가증한 자가 설 것이다. 여기 앞에 뭘 말씀합니까? 제사가 금지되며 제사를 폐하며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예배 수가 줄어질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격리시켜서 누가 그 자리에 대신 차지하려고 그러냐면 사단 마귀가 우상 숭배자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예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예배를 금지시키는, 예배 금지시키는 자리에 있지 말고 예배 드린 자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이 말씀을 제가 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폐지하는 자들, 모이기를 폐하는 이러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 뭘 말씀합니까? 성령의 사람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어떤 마음으로 모이셨을까요? 성령님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명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일생에서 가장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이 야곱 가족을 포위를 해서 죽이려고 달려들던 수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서 제단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단을 쌓는 건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이 왔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려운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곱이 베델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창세기 35장 5절은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막아버립니다. 위기에서 막아주세요. 우리를 지켜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스스로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침체되지 말고 마음을 다시 우리가 다잡아서 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성공자가 되십시오.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